지금 바로 브릿지TV의 멤버가 되세요. 멤버 전용 영상,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 영어로만 말하는 영상, 대본, 학습 자료까지. 가입 버튼을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hat's up, Cross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최근 빌리 아일리시가 내한을 했었죠. 한국에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소화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했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지코의 아티스트에 출연했었죠. 그래서 KBS 건물에서 빌리 아일리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빌리 아일리시가 KBS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면서도 약간 좀 어색한 느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곧바로 스포티파이와 함께 청음회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니 씨가 깜짝 등장을 해서 빌리 아일리시를 인터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등산도 다녀온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에어건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바람을 뿌리다가 등산객 아저씨를 보고 아하 모먼트를 갖게 되는데 자, 이때 빌리의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깨달음을 얻은 순수한 소녀처럼 약간 이런 표정을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유퀴즈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도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를 했습니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던 것 같아요. 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She's practically everywhere. Practically 하면 사실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상 어딜 가든 다 이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출몰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s popping up everywhere. Pop up이라고 하면 불쑥하고 나타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She's popping up everywhere 이렇게 하면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출몰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She's all over the ma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도에 이 사람 나타난 곳을 이렇게 하나씩 찍으면 꽉 찬다. She's all over the map 하면 어딜 가도 이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들은 홍보를 할 때 자국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를 막 둘러다니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A Blitz Tour라고 부를 수 있어요. A Blitz Tour. A Blitz라고 하는 건 원래 예전에 영국을 독일군이 공격했던 그 사건을 가리킬 때 우리가 The Blitz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단어로 Blitz라고 하면 급습이나 기습, 공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확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Blitz Tour. 갑자기 하루는 한국에 있다가 The next day, 바로 다음 날은 일본에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Blitz Tour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But she must have been so jet-lagged though. 엄청 jet-lag이 심했을 것 같아요. 빌리 아일리시가 캘리포니아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차가 꽤 되는데 한국 왔다가 쉬지도 않고 일정 두 개나 소화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일본 가서 일정 소화하고 빌리 아일리시가 올해 22살인데요. 젊음이 좋아요, 그죠? 아 근데 빌리 아일리시도 이렇게 앨범 냈다고 열심히 하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도 힘냅시다. Anywho, jetlag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차 부적응이란 뜻입니다. A jet라고 하면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제트기 하면 전투기를 떠올리는데 전투기라는 의미로 말을 하시려면 A fighter jet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A fighter jet. 그리고 요즘 K-pop 스타들 전용기 많이 타잖아요. 이런 거는 A private jet, 나만 타는 거. A private jet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보잉 747이나 이런 큰 여객기 이런 거는 passenger jet 이라고 해요. 그래서 jet lag 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트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내 몸에 있는 이 생체 시계가 lag 우리가 왜 렉 걸린다고 하잖아요. 뒤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et lag 이게 시차 부적응이 되는 거고 be jet lagged 라고 하면 시차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I'm terribly jet lagged right now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지금 시차 적응 너무 안 돼. 졸려 죽겠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차 부적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말
빡센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일본에 가서 뭐 사인회도 하고 팝업 스토어 행사도 하고 그리고 TV쇼에까지 깜짝 출연을 했는데요. 일본의 TV쇼 뮤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뉴진스가 이 같은 쇼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납니다. 사실 뉴진스는 빌리 아일리시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작년에 롤라팔루사에서 빌리 아일리시도 공연을 하고 뉴진스도 공연을 했는데 뉴진스가 빌리 아일리시 차례일 때 그 공연을 보면서 엄청나게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사진 촬영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서프라이즈 게스트로 빌리가 딱 등장을 하니까 In a typical Danielle fashion, she freaked out. 얼굴 표정을 보시면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이런 표정이에요. In a typical 누구누구 fashion 이라고 하면 정말 누구누구답게 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완전 fangirl 하고 있죠. Fangirl, fanboy 라는 말은 명사로 쓰면 엄청난 팬 이란 뜻이죠. 그래서 I became a complete fanboy for the singer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이 가수 완전 팬 됐잖아 이런 말이 되고요. 꼭 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 an Apple fangirl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애플 빠잖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ngirl, fanboy 성별을 맞춰 써주시면 되고 좋아서 난리가 나다 이런 뜻으로 써볼 수 있어요. 예문 한번 들어보면 She totally fangirled when she saw Billy. 걔 빌리 아일리시 보고 완전 깍깍 난리 났잖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남성이면 fanboyed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fangirl 모먼트를 가진 뉴진스를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바로 뉴진스를 알아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So happy to be like sitting here with everyone and I know these girls. 이순이 아나콘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팝스타 중 한 명이 K-POP 아이돌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시대, 심지어 팬임을 자처하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이런 그림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쵸? 물론 한국 가요계의 2대 미스터리가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보아가 함께 공연을 했던 거, 그리고 어셔가 SBS 음방에 등장한 거, 도대체 왜 출연했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음악방송 역사의 2대 미스터리라고들 막 하는데요. 뭐 이런 교류는 있었지만 정말 요즘은 K-POP 가수들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그 K-콘텐츠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이 끌게 돼서 그리고 해외 스타들이 한국 K-POP 스타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So, 자, 그런데 여기서 I'm very honored to be sitting here 했거든요. 그냥 I'm very honored to sit here가 아니라 to be sitting her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장들 조금 생소하시죠? 실제로 그냥 to 다음에 동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to be ing 이런 식으로 BING를 의외의 자리에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선 진행 중인 앉아있는 상태를 좀 더 부각시키는 말투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Feel honored to be sitting here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있으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미래 진행형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Will be ing 형태로 단순 미래 시제인 will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시제예요. We'll be arriving shortly, master. We'll be arriving shortly, master. We'll be arriving shortly, master. Good. We'll be waiting. Good. We'll be waiting. Good. We'll be waiting. Will be ing하고 will 동사 원형하고 굳이 비교 대조를 한다면 둘 다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건 맞지만 전자는 약간 예의 바른 느낌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다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반면에 will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의지도 들어가는 그런 미래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문으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I'll be performing at Coachella next month 하면 저는 다음 달에 코첼라 공연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건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죠. 조금은 격식 있는 말투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어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I will perform at Coachella one day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언젠간 코첼라에서 공연할 거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좀 세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느낌은 줄어듭니다. 뭐뭐 할 거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Will be ing를 쓰면 뭐뭐 할 예정이다. 그리고 좀 더 격식 있는 말투에 직설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어투라고 했고요. Will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해서
조금은 세게 느껴지는 어투에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be ing로 불려서 말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진스가 빌리 아일리시 보는 앞에서 OMG 공연까지 해요. I'm so excited. 자, 그럼 조건이 마이리마쇼가. 마이리마쇼. 뉴진스의 전 세계에 스트리밍 6억 사이즈의 돌파의 대히트곡 OMG입니다. 빌리가 시차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좀 힘들었을 텐데 진심으로 뉴진스 노래에 기대를 많이 걸고 또 공연 중에는 경청해서 듣고 끝나고 나서 매우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리가 한이랑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셀카를 찍으려고 딱 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우르르르 몰려들어와서 자기네들도 나오려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빌리 아일리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 명이 넘으니까 거기에 사진 한번 올려주면 엄청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런 마음에 어떻게든 좀 나와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사진에 내가 나오려고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join in 또는 get in on the photo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n Billy took out her cell phone to take a selfie with Honey, everyone else quickly gathered around to join in on the photo. 또는 to get in on the photo가 되겠죠. 둘이 셀피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와르르르르 몰려와서 같이 나오려고 했었다. 자, 이런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장난치듯이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는 척하다가 갑자기 확 의식을 해서 사진에 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잡힌다든지 이런 거는 포토바밍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상황이랑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포토바밍은 셋 둘, 하나 이럴 때 갑자기 착 하고 튀어들어가서 그 프레임 안에 내 모습이 담기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셀피를 찍는데 나도 하면서 대놓고 처음부터 함께 끼어들려고 했던 거니까요. 조금은 다른 표현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빌리 아일리시와 뉴진스의 만남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동시에 영어를 알려드리는 콘텐츠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Please consider joining my channel. You can do that by clicking the join button down below. And when you become a member, It will unlock so many perks, including more videos like this and vlogs, as well as study materials and access to exclusive chat rooms, custom badges, and custom emojis. So check out my plans. There are many different tiers, so check the perks for each tier and choose the best tier for you.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Please hit the like button down below and the subscribe button if you haven't yet. And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To the other side.